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의사표시 3단계 있었습니다. 3단계. 뭐 있었습니까? 3단계. 일치, 불일치, 불일치 모르고 알고, 알고 하는 것, 혼자 했다, 뭐 했다, 짜고 했다, 이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하고 뭐로 연결된다? 키워드는. 자, 키워드가 총칙은 요 순서를 까먹지 기억하면 권리 변동 밑에 뭐가 있고, 네. 그 밑에 뭐가 있다? 의사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뭐죠 이게? 결국 있다 없다 계속 하는 거죠. 뭐가 없는 거? 여기 올라가면서 있는 거 이렇게 없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럼 키워드는 의사표시 몇 단계? 3단계를 놓고서 몇 단계?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표시 문제 있는 거, 그죠? 몇 단계? 3단계 하면 아까 외발 말하나 표현하면 단독 단독 허위표시 다리 두 개. 네? 통점 왼손 올리고 왼손이 뭐가 있고요? 차고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이거 그죠? 여기까지 하고 결국 나중에 이게 아까 마지막에 제가 하면서 이게 의사표시에 고장이 생기면 아까 결국 뭐 아니면 뭐다. 아까 이거 무효 사유가 아니면 뭐다. 취소 사유다. 이런 얘기예요. 총칙은 이거 가지고 포인트 잡고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권리 변동 있고 뭐 법률행위 목적 있고 뭐 의사표시 있고 또뭐 중간에 대리 있고 뭐 조건기한 이런 게막 들어가 있어요. 그 조건기한 같은 경우는 아예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포인트를 잡고서 해야 될때 어디다? 의사표시. 그러니까 공부하다 힘이 들면 그냥 앞에 보면 대충 이렇게 건너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앞에서부터 완벽하게 하고 이것도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다가 나중에 뭐야? 시험에서는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완벽하면 더 좋지. 뭔지 답이 풀려야 될 거야. 답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정말 힘들, 포인트 잡을 때는 어디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나책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권리변동 1장, 2장, 3장. 응? 4장이 대리고, 5장이 무효취소, 그 다음에 조건, 이게 순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보란 말이에요. 주체, 객체, 변동 밑에 법률 행위, 별, 별의 고장 3단계, 뭐, 하나, 단독 허위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그럼 고장 생기면 뭐 아니면 뭐다? 무효 아니면 뭐다 취소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단계 그 여기 있잖아요. 3단계 단독은 여기 어디냐, 통정은 어디냐, 차고는 여기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무효다, 취소다 이제 이런 말을 하려면 이제 또저 체계를 또 잡아야 되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성립 요건이란 말이 있어. 무슨 요건이요? 자, 글자만 넣을게요. 성립 요건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면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글자놀이 하는, 글자놀이. 성립 요건을 못 갖추대야. 뭔지 모르지만. 뭐라고 하면 돼요? 성립 요건 못 갖추면. 성립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해볼게요. 불자 쓸게. 불 아니 불자에다가 뭐요? 성립요건 다 뭐하면 갖췄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성립 이러면 돼요. 뭐 하면 된다? 성립.
그러니까 뭐야? 성립 요건은 불성립과 뭐가 있다? 성립. 그럼 이건 뭐에 관한 얘기면 법률 행위에 관한 거예요. 무슨 행위요? 그래서 법률 행위 무슨 요건? 성립 요건. 법률 행위는 하나, 둘, 셋 있죠? 예? 단독 행위, 쌍방 행위, 합동 행위.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게 합동 행위, 이 쌍방 행위죠?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의 성립 요건. 그럼 계약 중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매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뭐다? 성립 요건.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불성립했다 또는 뭐다? 성립했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성립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의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불성립은 합의가 없었다. 아니, 그때 붙이면 돼, 이렇게. 불합의. 나중에 이거 가지고 다 노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가 뭐냐라면 이게 합치했다는 거예요. 의가 뭘까, 의가. 의사협정이 합의예요, 합의. 이제 했어요? 이제 그렇게 나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나올 거지만 일단 성립 요건 글자에 치중하면 성립과 뭐가 있다? 불성립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성립한 다음에 또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성립한 다음에 후에 그 다음 가는 데가 이 요건으로 가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라는 곳에 가요. 무슨 요건이요? 효력 요건이라는 타이틀을 가요. 그러면 효력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럼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그럼 효력이 없다가 뭐예요? 효력이 없다. 없을 묻자 써서 뭐라 한다? 무효라고 해요. 효력 있다를 갖다 뭐 하죠? 네? 뭐라 한다?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률 행위 중 계약 중 뭐를 했다면 뭘 했다면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매 계약의 모습은 지금 여기까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세 가지 경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경우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아예 모두 하지 않았다. 네? 성립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뭐가 되려면? 아니, 뭐가 되려면? 그럼 어때요? 이렇게 돼. 뭐를 했는데? 성립은 했는데 뭐다? 효력이 없다. 그럼 요거 가지고 또 장난쳐요. 네? 시험에 매매계약의 불성립과 매매계약의 무효는 같은 것이다. A와 B가 같아요? 아니죠. 같아 다르다? 다르다. 두 번째. 무효는 뭐는 성립은 했다. 맞죠? 그러니까 무효는 적어도 뭐한 다음 불성립이 아니고 뭐다 성립한 다음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성립조차도 못한 거예요. 불성립. 이거는 합의는 했는데 효력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가장 바람직한 거. 모두 하고요. 가장 좋은 건 모두 하고요. 성립도 하고 효력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소석이 다르면 쓰는 용어가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무효는
성립 이후의 문제이다. 맞다 틀리다? 맞죠? 그러면 유효 무효를 논의하려면 먼저 뭐다? 성립 불성립을 논의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겠죠. 특징. 무효는 그래도 뭐는 했다는 사실? 성립을 했다는 사실. 표가 돼요? 표가 이해가 되냐고, 표가. 표가 없어요. 표 놓고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 근데 뭐가 없으면? 표가 없으면. 한참 헤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물섬 지도라고 했죠. 섬이 있는데 보물이 어딘가 숨겨져 있어. 그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가 없으면. 뭐,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뭐, 근데 뭐가 있으면요? 그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아,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길이 있네. 이게 지도야. 보물섬 지도야. 민총을 공부하려면 먼저 지도를 보고서, 여기, 이건 뒤질 필요도 없어. 있긴 있는데 그냥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3단계. 쓰는 용어가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쓰는 용어가.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유효, 무효를 이제 논의하겠어요. 이제 논의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은 없잖아요. 취소할 말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취소가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러면 효력이 이 세상에 없다, 있다, 딱 두 가지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다? 이 무효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다시 뭐 나눠지고요?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유효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무효인데 1번은 뭐고 2번은 뭘까 하는 얘기죠. 이때 이런 말씀입니다. 불확정, 확정 해보세요. 불확정. 반대말은 확정.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연습해 봅시다.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다시.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그럼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뭐라고요? 불. 확정. 그럼 뭐죠? 무효. 2번은? 그럼 2번은 뭐죠? 확정 무효가 있다는 얘기죠. 3번은 똑같이 불 확정 뭐가 있다? 유효가 있다는 얘기고 4번은 확정 유효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취소가 이 넷 중 하나에 어디에 해당합니다? 넷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힌트 드리면, 아, 보니까 또 우리 또 정 뭐라는 그 정 누구 딸 정 누구 누구께서 에? 무슨 무슨 대학교에 뭐 했다가 무슨 대학교 뭐 했다가 아우 입학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 제대로 다닌 게 아니게 드러나가지고요. 이제 학교에서 뭐야? 입학을 뭐 한다고? 취소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요? 그러면 입학 연도가 있겠죠. 만약에 뭐 해볼게요. 그냥 만약에 14년에 입학했다고 합시다. 학교 다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입학이 실제로 뭐 되기 전까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대학 학교 학생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 입학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응? 실제로 뭐 하기 전까지? 취소 전까지 입학은 뭐였어요? 유효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지 뭐야? 엉터리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입학을 뭐 한다? 취소를 합니다. 취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재 이 입학을 만약에 취소하면
이정모모 학생은 현재부터 학생이 아니다. 입학한 처음부터 올라가서 입학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리로 내려가죠.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는 뭐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계속 접할 거예요. HMT 뭘 했는데 비추는데 뭐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재거리였어요 지금. 정모라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인 중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아니, 취소란 단어를 갖다가 취소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딱 들으면 뭐 금방 되는 거야. 비슷한 거니까. 물론 민법에서 말하는 취소하고 여기서 취소는 약간 달라요. 그래도 대충 뭐다? 아, 저런 거구나라고 감을 가지란 얘기예요. 그럼 HMT 열심히 다녔어. 근데 입학이 뭐가 된 거야? 보니까 뭐야? 제대로 뭐한 제일 문제가 뭐야? 제일 이 정모라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뭐야? 아니, 제대로 뭐야? 아니, 제대로 뭘 하자는 거예요? 이 출석 안한것 같다. 마치 출석 뭐한 것처럼. 한 것처럼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그 교수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가로 또 뭐해 또? 아니 돈은 학교 무슨 용역 같은 거 따가지고 열심히 그게 있잖아요. 그때는 좋았죠. 지금은 개망신 아니에요. 그땐 좋았지만 그때는 좋았겠지. 근데 지금 뭐다? 개망신 당한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얘니까 또 청담 또뭐청뭐또 고등학교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것도 결석도 많은데 뭐야? 했다서 지금 뭐 하라고? 그럼 졸지 뭐 되는 거예요? 중졸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엄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하라 그럴수록 너 제대로 해야 돼. 아니 그 돈으로 전부 다 그냥 갑질하면서 돈으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적당히 그래도 너무 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아마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말 썼다니 화가 도는 거야. 아니 요즘은 중학생도 와가지고 와 뭐라 그러잖아요. 화나잖아.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지금 노인 되시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 뽑았는데 1 플러스 1이 나와가지고 뭐요? 막이 농단하고. 그래도 자기가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뭐야? 잘못한 건지 안한 건지 잘그 인식 잘안돼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올 선생인가? 그 도올 선생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연쇄 방화범 알아요? 연쇄 방화범? 연쇄 방화범. 그 도올 선생이 연쇄 담화범이라고 그래. 그래서 담화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지금 무슨 얘기 갖다 붙여도 다 그냥 다 용서가 돼. 화가 나도 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사라졌어요, 이제.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건의 사항 사라진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라고요. 다시 이거 건의 세우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한번 이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지 못하겠죠. 중요한 것은 한번 요번에 아주 뽐 떼야 돼요. 제대로. 그러면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로 했죠? 그러면 요거 하기 전까지는 입학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입학한 것은 유예했었잖아. 실제로 뭐 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러면 이제 골라봐요. 여기서 1, 2, 3, 4번 중에서 취소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여러분들의 추측을 보는 거야. 응? 아니,
이건 실제 취소했을 때 아니에요. 아까 있잖아. 뭐 하기 전까지는 학교 다닐 때 입학해 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했었는데 유했었는데 뭐 하니까 취소되니까 뭐가 된다? 거슬러 올라가서 뭐가 된다? 입학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어디하고 어디로 왔다 갔어요, 지금? 유효 갔다가 뭐로 갔어요? 무효로 갔죠? 그러면 정답 찍어보란 말이야. 1, 2, 3, 4 중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그러면 하기 전에 먼저 위를 봐, 위를. 예? 무효하고 뭐가 있어요? 아니, 무효하고 뭐가 있어,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럼 입학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있었지. 있었지. 그죠? 그러다가. 그럼 유니까, 골라도. 3번이나 4번 둘중 하나 골라야지. 그게 이게 우리 시계에서 그, 아, 추측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뭐하고 멈추면 안 된다? 1번, 2번은 아니겠지. 왜? 실제로 뭐 하기 전까지는 그 입학 다닌 건 유효한 거 아니에요. 유효했으니까, 아,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무효였으니까 적어도 이쪽은 찍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3번하고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럼 둘중 하나 찍으세요. 빨리 하나, 둘, 셋. 예? 네, 맞습니다. 박수. 이게 바로 뭐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아니, 그렇죠. 뭐 하게 되면 여기서 실제 뭐 하게 되면 실제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일로 간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 여기 학교 취소 안 하게 되면 그도 이거 하는 거지 뭐.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고 확정 무효로 가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뭐할수 있다? 그래서 취소를 뭐 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불확정 유효는 무슨 유효는? 이렇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 왜? 용어가 뭐할수 있다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할 수도 있고 뭐야?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 3번은 반드시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되겠죠. 또, 이 앞에 무효의 1번도 있네요. 무슨 무효? 이 불확정 무효도 시험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허가 지역 아세요? 허가 지역. 예? 갑자기 국가가 여기 토지 거래할 때 허가 받고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매매 계약을 하죠. 예? 매매한 다음에 뭐 해요? 뭐 받기 전까지는 아니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허가 받기 전에는 1번에 있다고 얘기해. 1번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있다가 못 떨어지면 허가 나면 어디로 간다? 1, 4번으로 가는 거야. 1번 옆에 4번 있는 거 똑같아. 4번 원통. 이거 옆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고 확정 유효가 되고 허가 안 떨어지면 확정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 무효하고 뭐에 가는 거야? 무효하고 뭐 유효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포인트가 지금 요걸 갖다 딸게 요거 무효 유효만 할게요. 밑에서 너무 안 보여가지고 위에다 할게요. 여기 무효하고 뭐가 있다? 그러면 무효가 두 가지가 있네요. 뭐? 불확정 무효가 있고 두 번째 확정 무효가 있고 유효는 세 번째 불확정 유효가 있고 네 번째 확정 유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취소는 어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 불자 써서 뭐다 이건 불 확정 뭐고 무효고 요건 뭐다 확정 무효다 그런 얘기고 3번은 불 확정 뭐다 유효고 4번은 확정 유효라고 했죠. 그럼 어느 게 뭐 할 수 있다? 3번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소멸을 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뭐 하게 되면? 실제 취소하게 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취소 뭐야? 포기하면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취소. 그럼 아까 여러분들 조문 얘기했었죠? 이게 무슨 표시고? 단독 표시고 요거 두 가지. 통정. 차고 사기. 그러면 이 1, 2, 3 어디 들어가 있단 말이야.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다루는 데가 이제 아까 여기 지금 무효하고 뭐라고 했어요? 취소라고 했으니까. 자, 페이지 219페이지를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219페이지 가시면 자, 메뉴의 제목이 뭐예요? 무효 뭐예요? 취소죠?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거기 효력 요건 보여요? 자, 효력 요건에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의사 표시만 보세요. 무슨 표시요? 그 나와있네. 의사 표시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뭐요?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럼 우측 가니까 의사 표시가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불일치가 있다. 자, 여기 무슨 표시가 나오죠? 비. 비진이 표시 나오죠? 그게 아까 이거죠, 이거. 하나. 단독. 허위 표시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비진이 표시는 오른쪽에 원칙 뭐다? 유효. 예외 무효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원칙 어디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돼. 아셨습니까? 어쨌든 어디다? 2번 소속이야. 아셨습니까? 몇 조가? 107조는. 그죠?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무효. 이 무효는 어떤 무효다? 확정 무효를 얘기해. 원칙은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노트북을 주겠다. 이쯤 진담 받으고 고맙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하다? 유효해. 단 상대방이 저쪽이 농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가요. 자, 어쨌든 107조는 예외적으로 뭐다? 무효. 그럼 어디 소속이에요? 이쪽 소속입니다. 자, 108조 통정 회피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차고 나옵니다. 차고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 가능. 오호,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그럼 이쪽 속에. 취소 뭐다? 캔. 그럼 뭐죠? 109조. 뭐는?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사경방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110조 사기 강박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아까 뭐만 보라고 했어요, 지금?
의사표신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독회의 표시는 2번 수석이야, 3번 수석이야? 예외적으로 2번 수석이죠. 예? 통전 무효죠. 착오는 취소죠. 사기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간단하네. 이게 아까 뭐 있었어요? 이게 아니 이거 착오. 이게 뭐요? 취소. 이거는 무효. 끝났네. 뭐 허위표시 혼자 했다.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짜고 했다. 무효.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착오는 뭐다? 취소. 사기. 됐네. 나르면 되네. 이것만 뭐야? 이것만 취소할 수 있다야. 이거는 무효.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야 둘 중 하나야. 여기는 아직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몇 번과 몇 번이요? 2번과 몇 번? 4번, 3번 얘기야. 2번하고 몇 번이요? 3번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무슨 사유인지. 네, 그러면 그 위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거기 올라가면은 거기 뭐 오르면 효력 요건 맨 위에 행위 무능력이란 말이 있어요. 됐어요? 행위 뭐라고요? 무능력은 뭐다? 취소라 적겠습니다. 자, 행위 무능력을 다른 말로 고치세요. 행위 무능력 돼 있죠? 요걸 이제 이렇게 고치세요. 제한 능력. 자라고 쓰세요. 제한 능력 자라고 쓰세요. 제한 능력 자 무슨 가능? 취소 가능이죠. 그 제한 능력 자 옆에다가 쓸 말이 뭐냐면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만 적으세요. 미피피라고만 적으세요. 뭐라 적는다? 미피피. 미는 미성년자를 얘기합니다. 피는 피성년 후견인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피는 피한정 후견인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잘 나올 거예요. 미피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피피, 미피피 해보세요. 미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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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취소할 수 있다가 많아요? 무효다라는 것이 많습니까? 무효가 많죠. 거기는 무효는 전부 다 2번 소속, 2번 어디? 확정 무효 소속이에요. 그러면 뭐가 무효고 뭐가 무효고 뭐가 무효고 뭐가 취소고 뭐가 무효고 뭐가 취소 이렇게 자꾸 늘어뜨지 말고 적은 것을 기억하세요. 적은 거. 적은 게 뭐죠? 취소 가능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까 손 왼쪽이 뭐였었어요? 차고 사기 해놓고 머리를 갖다가 미피피 생각할게요. 위에 미피피. 미피피. 이게 뭐죠? 차고 사기 뭐 이거 집에 미피피잖아요. 미피피. 그것만 보고 3번 취소할 수 있다 사유가 되고 나머지 거 전부 다 뭐로 민다? 무효다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답 맞힐 확률이 높다. 다시 뭐하고요? 차고 하고 뭐요? 사기하고 뭐다? 미피피. 그것만 뭐 할 수 있다? 나르고 있어 지금. 네? 그럼 여기 있는 이거하고 뭐는? 단독허위 표시하고 통전 표시는 무효 소속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이거는? 위에 뭐 있어? 됐어요?
지금부터 질문을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무의식적 불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취소가 뭐라고? 취소가 착착 이거 뭐 이거 착오하고 사기하고 미피피만 뭐 할 수 있다. 근데 무의식적 불합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쓰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취소란 것은 어디밖에 없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이거 요것만 뭐 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무의식적 불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왜?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미피피도 아니니까. 요번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뭐지? 몰라. 아, 몰라도 내가 아는 건 착오하고 뭐요? 사기하고 미피피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머지 거 전부 다 뭐다? 무의라고 이렇게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이게 아니니까 그 말은 분명히 틀렸을 거야. 무의식적 불합의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니 시험은 그렇게 해서 말 마치는 거지. 뭐 이거 다 알아서 마친다고요? 물론 이제 막 외우고 하다 보니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아 내가 합격했구나 라는 이 끝나고 나서 그 느낌하고 합격했는지 아닌지 모르고 끝나고 나서 뭐야 다 답안지를 맞춰보니까 그때서야 아 잘 합격했네 되는 사람하고 떨어진 줄 알고 있다가 이번에 합격에 두 문제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한 거의 한 4천 몇 명이 넘어요. 그게 많아요. 똑같은 과정이라도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취소하시던 말은 언제 쓴다? 착오하고 사기 강박하고 미피피. 거기서만 무슨 단어다? 취소할 수 있다는 3번을 쓰고 그처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할게. 오표시 무의 원칙에 오표시 무의는 취소할 수 있다. 뭔 소리 못 알아들어도 뭐도 아니고 아니, 차고도 아니고 미피피가 아니니까 아니, 공부를 그렇게 해가야지 답을 쓰는 거지. 아니, 완벽히 이해하고 답 맞히는 걸 그건 누가 못해.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이 뭐다? 양을 잡고 더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맞고 틀리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거기 219페이지 보면 취소가 딱 세 군데밖에 없네요. 그죠? 몸동작 취소. 아, 몸으로 몸으로. 이거 이거 이거. 차고 사기 뭐다 이거 뭐 미피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뭐야? 차고 사기 미피피 이게 뭐다? 취소고 이거 이거 뭐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디로 갈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착오하고 사기는 알게 되면 일로 가기를 원할 거예요. 아, 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는 무슨 자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오면 미성년자 계약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미성년자가 스쿠터를 사왔어요. 그래서 부모께서 물어봅니다. 왜 스쿠터 샀니? 공부를 해야지.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집에서 독서실까지 걸어가는데 15분이 걸립니다. 스쿠터를 타고 가면 5분 만에 도착해서 10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맞아요? 그럼 10분씩 해야지. 한 달이면 몇 분? 300분이고요. 예? 열 달이면 몇 돼요? 30분 맞아요?
그래서 그만한 시간을 해서 너 학교,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뭐야?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그 뭐야? 알았어. 내가 뭐안 할게. 취소 안 할게. 취소, 포기를 선에서 뭐할수 있다? 확정 이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요. 근데, 너왜 오토바이 스쿠터만? 이제 애들이 놀아서 나도 사고 싶어서. 그럼 부모가 뭐야? 머리 쥐어박고 뭐야? 전화해서 뭐야? 도로, 도로. 가져가세요. 왜 애한테 팝니까? 누구 동의 없이도. 그러니까 도로 가서 물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뭐 해서 취소해서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성년 미성년은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주민증. 그죠? 그러니까 뭐야? 취소라는 것은 뭐하고 뭐예요? 차고하고 사기하고 밑피피 요것만 뭐할수 있고 이뭐 단독호의 표시, 통정 표시는 뭐다? 고정 콘크리트 들어가는 이 출발이 여기예요. 출발 여기 있는 조문하고 출발 여기 있는 조문은 다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하고 뭐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총칙의 키워드가 그거야. 그래서 총칙 비밀은 뭐다? 취소예요. 총칙은 이 취소를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만 해놓으면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가면 재미가 있고. 근데 뭐를 못 맞추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또책 나왔을 때 순서대로 그냥 앞에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순서를 하면 좋은데 나중에 하고 나면 뭐지? 결국 나중에 9월 달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이 연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안 나오는 것들은 뭐 해버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로 밀렸다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두번 만에 제가 뭘 끝내는 거예요, 지금? 총칙 끝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도 안 나가 안 나간 게 아니야, 다 나갔어. 그럼 얘기했잖아요, 의사표시 몇 단계? 3단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 하나만 치면 되지요, 뭐. 밑피피 요것만 무슨 사유고. 나머지 그 모르겠어요. 그냥 무효 사유로 밀어붙이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해나가야지 견뎌내는 거야. 아셨어요? 그럼 집에 가서 아침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 이거. 하나, 둘, 셋 하고, 착하고, 여기 뭐야? 밑피피 해놓고, 이게 무슨 사유? 그거, 끝났어. 밑에 건 뭐다? 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총칭은 할 때마다 하나, 둘, 셋 하고, 뭐요? 취소. 그럼 나중에 이제 취소가지고 할 때가 어디냐면은 221페이지 보세요. 그럼 거기 맨 밑에 조문 있어요? 취소 가능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뭐도 갈수 있고, 그러면 거기 있는 게 이거 이표 아니야? 이표? 이표 아니야? 이거? 아니 확정 무효 확정 유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 3번이 일로 가는 조문 일로 가는 조문 공부하겠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거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럼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제목을 기억해 놓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총칙 한번 딱뭐 해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어디 물권법이 이제 어디가 중요한지 또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뭐죠? 이게 뭐다죠? 취소입니다. 네. 답좀 시켜볼 거예요. 오늘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